바로 강퇴해버리네요. 예, 제가 누군지 안다라는 거죠. 피시방에서 너 안녕하세요. 인천 사람들. 자, 인천 서구 청라에 살고 있고요. 어어어 연희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진짜 예, 인천에서 두 번째 가는 도시죠. 청라, 청라 신도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청라 국제 신도시? 비용신 새끼들 모르겠죠? 아마 부평 이런 데 동네 살것 같은데. 호텔 자, 반갑습니다. 일단 반갑고요. 저기 마이크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존나 커가지고 제가 진짜. 네가 제일 커요 십세기야. 오파님 좀 내려주실래요, 방장님? 야 내려 봤죠, 오파님. 그쪽이랑 저랑 차이가 그래요. 예. 오파님. 오파님 욕안 하실 거예요, 이제? 안 내렸어, 올렸어, 다시. 야. 타니님. 타니님. 네. 인천 어디 사세요? 구월동이요. 구월동이요? 네.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에 사시네요. 부평이 제일 핫해. 양아치들이 많은데, 구월동에.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밖에 안 나가봤으니 알겠나. 재밌네. 얘 뭐라고 무섭다고요? 네. 뭐가 무서워요? 그쪽이. 네? 그쪽이. 제가 무섭다고요? 왜 무서워요, 제가? 모르겠어요. 강퇴할까? 괜히 무서워, 본인이 그렇게 무서움을 느끼고 강퇴를 하겠다고. 이런 시벌 새끼를 봤나, 이 개새끼. 이런 시발 새끼를 봤나, 야, 이 시발놈아! 다른 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새끼들 뭐야. 왕따 시키네. 특별히 지들끼리 할 얘기도 없으면서. 괜히 그냥 흥분돼가지고. 쫄아가지고. 진심 잘생긴 사람. 행님 벌써 두. 미안해. 후원 커서 미안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네. 신났어요, 방장님? 네. 네 바퀴 할줄 몰라요? 네. 병신 새끼인가요? 네. 미친 새끼. 네, 맞아요. 분신되나. 방장님, 네. 잘생긴 사람을 원하세요? 네. 근데 본인이 네, 미모가 아니니까 꺼져요. 좋은 질이네요. 방제 좋다. 제가 좋아하는 노랫말이 방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장님. 네. 방장님, 저희 방제목이 제가 좋아하는 노랫말이라서 들어왔어요. 아, 저게 노랫말에도 있나요? 오늘 하루 어땠나요? 이 노래 오. 모르세요? 네. 아, 그 모르시는구나. 노래 제목이 뭐예요? 데이 바이 데이요. 데이 바이 데이 바이 데이 데이? 데이? 네. 네. 데이 바이 데이 모르세요? 네. 그러시구나. 오늘 하루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방장님은 아침에 일어나 이빨도 안 닦고 토크온 하셨겠죠? 도시작인가? 방장님은 발가락으로 본체 컴퓨터 본체 스위치 키고 토크온 접속한 다음에 맞나요? 아, 맞다. 예, 좋아요. 저 맞습니다. 저가 뭐야, 저가? 저 맞다고요. 너요, 방송하는 애라면서요. 오케이, 토크온 맨. 키고 방송하는 오케이. 애라면서요, 간만에 너. 찾아뵙게 된 이유가 그럼 내 오늘 방도 지금 방송에 방장님 데이 바이 데이 나가겠네요. 화이트. 네네네, 맞아요. 방송하는 분이에요, 저분? 예, 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분이 그때 간만에 방송 가다 다른 사람 찾아뵙게 되니 토크온 들어와서 찾아뵙게 된 얘기했었는데 뭐 이유가. 노래하는 코트인가 막 그분이랑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들어봤어요. 그럼 제 방도 오케이. 지금 토크온 이거 들어와 있는 거 나가시겠네요? 예, 저한 반갑습니다. 2,500명 가지고 지금 한 그럼 제 2,500 목소리도 지금 한 2,500명 보고 있고요. 그냥 계속 보고 있겠네요. 2,500명 신기하죠? 1,500명? 네네, 2,500명. 아.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매스컴에 타본 기분이? 텐데. 방장님. 방장님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뭐야? 들으셨나요, 순간? 뭐한 아, 거야? 무슨 소리죠? 네. 뽁뽁이 터지는 소리 들리는데요? 제 엉덩이에서 소금탄이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방장님, 제 엉덩이에서 그만 세열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세혈 수류탄이래. 아, 죄송합니다. 제 엉덩이에서 그만 콩알탄이 나가버렸어요. 아, 귀여운 방구, 귀방이라 그러죠? 귀방이라고. 방장님, 네. 기분 안 좋으세요? 김정은 위원장님이 3차 핵실험을 성공하셨습니다. 어이가 없네. 의의가 없네. 아니, 저도 근데 진짜 그 저희 방송하면서 들어왔는데, 네. 방 제목이 좋아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요. 감사해요. 네. 방장님, 목소리가 조금 약간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런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거기서 방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여자분이라고 하던가요? 남자분이라고 하던가요?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가요? 죄송한데, 아, 아무도. 호랑소 잔더 같은 느낌 나거든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아무도 방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괜찮아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방장님한테. 네, 그래도 괜찮아요. 네. 내 아니니까. 몇 살이세요, 방장님?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든 말든 내 아니니까. 좀 상처받으신 것 같은데? 방장님. 방장님 상처받으셨어요? 네가 내가 남잔지 여잔지 너가 안녕하세요. 관심 안 가져주면 안 돼요. 오, 방장님 페미니즘인가요? 난 지린다. 너 같은 거 보려고 토크 노는 거 지린다. 아니거든요. 워딩 지렸다. 워딩 지리고요. 오지고요. 서쪽 새가 넘어가는 너랑 시비 도봉이고요. 붙으려면 아주 많이 붙을 수 오지고 있는데, 지리는 밤이고요. 고요고요 고요한 굳이 밤이고요. 너랑 시비 붙을 만큼 와. 그렇게 기분 잡치고 싶진 않거든요. 페미니즘인 줄 알았어. 지린다. 네가 나에 대해서 내잘 규정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인수용? 건수용? 이방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시작, 안 나갈 거야. 있을 거야. 나가지 마라. 시저 안 나갈 거야. 그러면 제가 강제 퇴장 시키겠습니다. 와우, 신의 안녕하세요. 철퇴, 신의 철퇴. 나이 뜻이야! 브라보! 다른 방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나라님. 방 제목이 너무 좋네. 선명하게, 부드럽게. 증멜로다가 아주 좋은 방 제목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방장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문혜님. 네, 이거 괜찮아요. 좋은데? 다들 뭐 하고 계세요? 아, 안 껴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은? 웨일 네이버 보시나 보네? 아니요, 이거 그 웨일이라고 이제 새로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 그거 엄청 옛날에 나왔는데? 나온 지 한참 된 건데, 웨일 브라우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네. 웨일 브라우저야? 예, 웨일 브라우저보다는 여자친구 여자친구 브라우저를.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두달 됐어요. 두달 넘었어요. 두 달. 두 달이 아니고요. 그두두 달이 달이 아니라. 아, 강퇴당했고요. 다른 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브라자를 바꿔주라고. 아, 너무 웃겼다. 너무 웃겼다. 아이, 웃겼어. 개 웃겼어. 아, 웃겼기 때문에 웃긴 만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은 뭐 이미 하셨겠지만 서도